최주석 작가 개인전 오픈식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회관역 9번 출구 KMJ 아트갤러리에서 작가분들의 축하와 함께 2023년 8월 1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개인전은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에서 후원합니다. 갤러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고 월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전시는 8월 27일까지 하는데 작품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면 많이 보러 오세요.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대작이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 이 공간에 들어올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딱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색감도 제가 원하는 색감이 잘 구현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앞전에 있었던 개인전에도 걸긴 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선별해서 가져온 작품. 이 작품이 백호긴 하지만 그 안에서 확실히 전시장에 걸려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둘을 거의 쌍둥이같이 봤는데요. 하나는 시원하고 하나는 붉은 것을 모티브로 했는데 이 둘이 저는 하나의 남녀의 관계였고 극단적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좀 파업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둘 같이 걸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원형 작품들은 제가 원형 작품을 요번에 처음 해봤는데 원형 작품은 그려지는 이제 화면 속의 조형미가 제가 하는 작업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연작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 4년 전에 바닷가에 다니면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작업실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자개를 입히고 좀 더 손을 보고 해서 작품을 마무리하는 사실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년 전에 제주도에 아는 지인을 통해 지인한테 놀러 갔다가 제주도에 가서 지인은 이제 낚시를 하고 저는 그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때 그림 그렸던 그 느낌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업실에서 작업한 첫 번째 작품이고요. 이게 생기면서 이것과 비슷한 연작들이 한 20여 점 나왔습니다. 네. 이 작업이 이제 저 안쪽에 있는 작업을 하기 전에 모티브가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떠있는 섬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하고 이 섬들을 좀 몽환적으로 하기 위해서 레진이라는 재료를 써서 점점점 겹을 둬서 점점 쌓아 올리면서 구름이 좀 떠있는 느낌도 주고 멀리 있는 섬들이 보이는 느낌을 주려고 연출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MJ 아트갤러리 관장 김민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8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저희 KMJ 아트갤러리에서 최주석 작가님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픈식을 했는데 정말 성황리에 잘 끝냈고요. 최주석 작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인천의 전업 작가로서 앞으로 유망주로 극구상할 그런 작가입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최주석 작가님 개인전 첫날이라서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축하해드리고 작품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넓어지면서 세상을 향해 좋다. 약간 우주를 보는 느낌으로 저도 작가로서 많은 영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작품을 통해서 저도 작가지만 풍부한 영감을 받고 응원을 해드리러 왔습니다. 최주석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평국 미술협회 회장이자 곽동희입니다. 자, 오늘은 최주석 선생님 작품 전시회에 왔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무릉도원이라는 세계를 우리 최주석 선생님만의 화법과 자기의 영향으로 멋지게 표현되는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이면서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으시니까 꼭 KMJ에 오셔서 최주석 선생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면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우리 치수석 작가님하고의 인연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도 이렇게 인천에 와서 35년을 있었는데 작가 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 치수석 작가님을 보자 하는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보석 같은 작가가 인천에 있었던 거예요. 전업 작가로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만 하고 이렇게 묵묵하게 이제 숨어서 작업을 했던 제가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인천에 있는 작가이시면서 전업 작가로서 되게 막 정말 성실하고 옆에서 제가 뵙기로도 우리 같은 미술인으로서 정말 응원하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으로 응원 부탁드리고, 또 워낙 전업 작가들이 힘들어요. 직업을 갖고 하는 작가들하고 끊려서 정말 매일같이 정말 많은 이유로 제가 봤는데 계속 작업에만 몰두하고 옆에서 봐도 안쓰럽고 이랬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더위에 정말 이렇게 다 같이 추석 작가님으로부터 감사드리고요. 사진 촬영하고 또 저희가 이제 행사 끝났습니다. 좀 이따 저희 가서 저녁 식사를 네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으니까 다 같이 최주석 작가님 개인자를 축하드리면서 축하합니다 외치겠습니다. 최주석 작가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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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케이크 드세요. 네, 이거 떠나요. 아까 꽃 주신 분들 세 분이시죠? 네. 그게 낫죠 뭐. 나가세요. 이거 네? 꽃 주신 분. 동영상 찍어주세요. 아주 지금 분이 계시니까. 아이고. 저 관장님하고 여기 같이 두고 여기 들어가야 돼. 나가세요. 동료들 같이. 네. 오세요. 아 같이 나. 주세요. 꽃을 주셨는데. 꽃. 예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성공해. 감사합니다. 저 잘했습니다. 빨리 찍어요. 됐어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가족 사진 처음.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주먹 한 번만 주세요. 네, 하트로 해야겠네. 아, 하트로.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